토크 안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토크 찍을 게 생겼어. 이 자식들 갑자기 생겼어. 왜 생겼는 줄 알아? 니들이 자초한 거야. 토크할 껀덕지게 생겼다 너희들 때문에. 고맙다. 지금 내가 방송 킨 지 1분 됐거든요? 1분 되자마자 씨. 와, 나 진짜 요즘 굉장히 무서운 녀석들을 찾았어요. 옛날에 딱 1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다른 게임을 하면은 로라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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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애들이 겁나 많았거든?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미친 거 같아 얘네들. 아, 또 올라와 이 미친 녀석. 양코하자! 양코하자! 이 더러운 양코무새들아! 좀 꺼져 제발! 제발! 아니 나 진짜로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양코 좋아해. 너희들 때문에 전망이 떨어질 것 같아 지금. 양코 좀 그만하재. 이벤트가 있어야지 내가 하지. 맨날 양코하재. 지금 배난다가 내가 써놨거든 분명히. 얘들이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일단 양코무새들이 무서운 게 아니야. 사실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양코무새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. 아직 롤무새들이 죽지 않았어. 롤무새들이 죽지 않았어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양코대 전쟁을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하루에 한 번씩 해준단 말이야. 하루에 한 번씩 해줘. 근데 내가 양코는 특성상 몇 시간을 할 수가 없어. 진짜 길게 해봐야 한두 시간이거든. 한두 시간을 한 다음에 그 한두 시간 동안 애들이 뭘 하는 줄 알아? 롤하자! 롤! 롤! 양코만 맨날 쳐하네 이 새끼. 조심해 갔네 하면서 롤무새들이 겁나 와. 아, 그래서 아, 양코 그래도 이제 많이 했으니까 슬슬 롤 해볼까? 하면서 양코 닦고. 그러면 이제 양코를 이제 재밌게 본 양코무새들은 이제 나가. 한 100명 정도 빠져. 50명이나. 아, 그러면 편하네 하고 이제 롤 딱 하려고 해. 롤 30분 정도 하고 있으면 갑자기 애들이 나와. 양코는 언제예요? 양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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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반복이야! 무한반복이라고! 그만 좀 해! 야, 이거 공지를 찍어야 돼! 너희들 눈치가 없어! 일절만 하자고 이 새끼들아. 아, 물론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. 나는 어떻게 보면 롤로서 몇 년간 하면서 롤만 계속 나오다가 그래도 롤 이외에 애들이 미친 듯이 좋아해주는 컨텐츠가 생겼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지. 적당히 하자고! 너 그러다가 그냥 망한다니까? 양코도 없고 롤도 안 하고 그 포트나이트만 해줄까? 포트나이트 유튜버로 바꿔! 조회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직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까? 아, 그러라고? 그건 좀 그래. 이게 해본 말이야. 아, 얘들이 진짜로 보면은 뭐라고 안 하고 싶은데 앵무새들 너무 무서워. 그냥 앵무새라고 칭할게. 뭐 하자고 도배하는 애들. 내가 분명히 규칙에 써놨어. 롤무새 밴. 그 양코무새 밴도 해놨는데 이 미친놈들이 지 할 말만 할 줄 알고 들을 줄을 몰라. 하지 말라고. 양코대 전쟁을 하루에 몇 시간을 하면은 망해요.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. 양코대 지금 방송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얼마 썼는 줄 알아요? 300 썼어, 300! 내가 진짜 돈 미세가 아니라 진지하게 말하는데 진짜 1,000원이라도 쏘고 말하던가! 내 양코대 전쟁 무새들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뭔 줄 알아? 얘들이 그냥 일반적인 양코 무새면 상관이 없어. 양코대 전쟁 하는 거 보고 싶어요. 그 플레이 하는 거 보고 싶어요. 이런 거면 상관이 없어. 양코무새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양코무새들은 내가 양코대 전쟁을 하는 게 보고 싶은 게 아니야. 정확하게 말하면은 현질하는 걸 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심화적으로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양코를 딱 켜. 그래서 얘들의 어느 정도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10만원 정도 질러서 막 뽑기 몇 번 하고 막 푸그진 몇 번 해줘. 그래서 아, 오늘은 이 정도면 됐겠지? 하고 딱 이제 슬슬 스테이지 돌려고 한단 말이야. 우리 딸런이 형 하고 싶은 고마워요. 아무튼 스테이지 돌려고 하는데 얘들 뭐라고 하냐면은 딱 현지 방금 10만원 깔끔하게 딱 쓰고 스테이지 돌려고 하는데 얘들 막 갑자기 채팅 올라와. 현지는 언제예요? 아까 했어요 하면은 또해요! 또해요! 야, 내 지갑이 무슨, 야, 내 지갑이 번식하냐? 내 지갑에 돈이 번식해? 임마! 지금 적자는 아니야. 지금 흑자도 아니야. 근데 그걸 알아야 돼. 그걸 알아야 된다고. 얘들아,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 아는데 그 원하는 걸 다 챙겨주다가는 내 백가죽이 다 없어져. 야, 진짜 최소한 내가 이러면 기분이라도 안 나빠. 얘들이 내가 지금 10만원을 쓸 거면은 10만원을 후원해달라는 게 아니에요.
최소한 그 양무새들은 1,000원이라도 쏘고 양코제 정책 해주시면 안 돼요? 라고 하면 내가 좀 기분 좋게 넘어가기라도 하지. 페이트 50만원 썼을 때 있잖아. 그때 후원 만원 들었어, 만원. 그냥 콘텐츠 비용으로 쓴 거야. 내가 현질을 안 하겠다? 이 말이 아니에요. 그 조금만 쿨타임을 기다려달라는 거야. 야, 매일매일 어떻게 50만원씩 지르니? 돈이 땅 파면 나와! 내가 다음에 제대로 썰을 풀어주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한데. 그니까 양코 하실래요? 뒤져라. 그만 여기까지 말하자. 방송 키고 10분 만에 지금 쏟아낸 것 같아. 아싸 영상감. 휴. 이게 자본주의식 분노랄까? 휴.